수력 충전 채점 뭐야 질문이 없대. 얘네들이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아닌데 질문이 없다네. 일단 봅시다. 뒷부분에 이제 여기 24쪽까지 숙제 내줬어? 맞아? 그럼 25쪽부터 보면 돼. 그러면 앞에까지 공부했었던 건 뭐야? X로 잡고선 FM 정석대로다가 이제 구하는 거야. 순환수소를 분수로. 여기부터는 빨리 구하는 거야. 빨리 구하는 거. 어떻게 빨리 구하는 거냐? 소수점 아래 방점의 개수만큼 뭐를 써주라? 9를 써주라. 방점의 개수 몇 개? 4 위에 한 개지. 9 하나 써주면 되고. 됐어? 소수점 아래 방점이 아닌 것의 개수만큼 0을 써줘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0 써줄 필요 없는 거야. 그럼 9분의 점다 빼버리고. 점다 빼버리면 뭐라고 읽어? 4라고 읽지? 그 다음에 점다 빼버린 상태에서. 됐어? 점다 빼버린 상태에서. 순한마디가 아닌 걸 읽어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0이야. 그러니까 그냥 얼마야? 9분의 4. 9분의 4야, 느낌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약분 되면 약분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 봐봐. 시작. 9분의 115. 점다 빼버리고. 됐어? 마이너스. 순한마디가 아닌 걸. 11이죠? 그럼 9분의 얼마? 103.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거 약분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 안 되네. 됐어? 그렇게 해서, 52. 26, 13, 안 되지. 그 다음에 이것도, 자, 한번 시작. 분모 얼마? 90, 9분의, 전다 빼버리고. 203, 빼기. 순한마디 아닌 거. 2지. 그거 얼마? 99분의 201이 되겠다. 됐어? 그 다음 0.25 땡이야. 시작. 9, 10분의 그지? 90 분모 분자의 느낌이야. 그래서 90분의 전부 다 빼버리면 얼마? 25가 되겠지? 됐니? 빼기 얼마? 2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얼마? 90분의 23 이렇게 나와. 됐냐? 라이트 센할때 이거 다 시켜볼 거야. FM대로 푸는 거랑 얘랑. 종이에다가. 못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못하면 복수할 거야. 시연, 시작. 분모. 90분의, 시작. 251 마이너스 25. 90분의 200. 226. 약분 되니까 얼마? 45분의 113. 되냐? 됐어? 더 해줘. 괜찮아? 뻥치지 마, 이 새끼야. 이거 얼마야? 이게. 분모. 좀 빨리 하면 안 될까? 마이너스 1이지? 1이지? 그래서 990분에 얼마? 맞아 안 맞아? 248, 298, 250, 162, 1은 됐냐? 됐어? 여기까지야. 이거 알겠어 모르겠어 빨리 고치는 거. 알겠어? 알겠어? 오이, 고기 끄댕이 당신. 0.A 땡, B 땡이야? 시작. 99분에. 10명 중에서, 분자, 10명 중에서 8, 9명의 분자 얘기할 때 틀려. 처음에 접할 때. 분자 신경 써서 얘기해. 전부 다 빼버리고 뭐라고 이거? 전부 다 빼버리고 뭐라고 이거? 아, 1이라고 이거? 10이라고 있잖아 이거? 전부 다 빼버리고 10이라고 있지. 전부 다 빼버리면 10이잖아. 그지? 전부 다 빼버리면 뭐야?
너 이거 1이라고 읽어? 아니요. 이건 10이라고 읽는다며? 네. 근데 왜 이건 AB야? 10A? 아니요. 10A 플러스 BG. 맞아, 안 맞아? 네. 얘 가? 다시 해. 안다고 해놓고 무슨 숨 뻥쟁이 같지? 0점 A, B, C, C땡. 에브리바디 분모 얼마? 분모는 900이야? 분자 얼마?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에서 뭘 빼? 점 다 빼버리면 10A 플러스 B를 빼. 맞아 안 맞아? 이해 가? 진짜야? 더 확인 안 해도 돼? 아 하나 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거 중요해. 이거 왜 책이 안 나와? 잊어먹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써줬어. 0.9땡 얼마야? 빨리 고쳐. 시작. 분모 얼마야? 9분의 분자 9지? 그럼 얼마야? 1 나오지? 맞냐 안 맞냐? 0.99999는 얼마야? 1이야. 어떤 특징이냐? 소수점 안에 9가 반복되면, 됐어? 9가 반복되면 얘네들 올려주는 거야. 다시 0.239999 이렇게 반복되면 얘네들을 올려주는 거라고. 얘 가한가? 그럼 얼마? 0.23. 무슨 말 하는지 얘 봤어? 얘 봐? 됐냐? 3이라는 숫자는 순환수수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3이라는 숫자 순환수수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나타내? 0.29땡. 그러면 9999가 어떻게 돼? 찍 올라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됐어? 이해 가? 이해 안 맞아서. 순한 마디 맨 끝에 9가 반복되면 하나 올려주는 거라고. 0.9땡이다라는 거 분수로 고치면 9분의 9. 어? 1이지? 0.9999는 1이라고 해서 놓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그럼 9가 반복돼. 예를 들면 0.299999 이렇게 반복이 된대. 그럼 여기는 뭐야? 0.29땡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라? 얘는? 하나 올려주라고. 그러니까 얼마? 0.3이라는 숫자가 나와. 여기까지 이해한 거. 나 분명히 무한소수로 썼는데 지금 유한소수 나와 그랬지.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9999라는 걸 이용해서 3이라는 숫자를 순환수수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있어. 어떻게? 0.0이란다. 2점? 아까 내가 0.2부라 그랬니? 0.2부라 그랬어? 아이씨, 미쳤나 보네. 2.9999.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올라가서 3이 이렇게 돼. 아까 내가 0.2부라 그랬어? 어, 미안해. 이해 가한가? 그럼 이제 이해 갔어?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잘 생각해봐. 0이 아닌 정수는 순환수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0이 아닌 정수는 순환수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이너스 18. 얘 뭐라고 나타내? 마이너스 17.9땡. 무슨 말 하는지 얘 가만. 여기서 좀 갈리기는 하는데 니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because 이렇게 써 있으니까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지. 0은 돼, 안 돼. 0은 돼, 안 돼. 0은 안 돼. 유리수도 상관없어. 유리수도 순환소수로 이제 바꿀 수 있어. 근데 유리수 중에서 뭔 제외해야 돼? 0은 제외. 0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없어. 0.0땡 같은 건 없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뭔 말 하는지 이해 가? 아, 그냥? 어. 순환소수의 대소관계 비교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 이거 넘어가면 또 뭐 다른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순환수수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 두 가지를 참고로 또 봐야 되는데 봐봐. 순환수수
순환 소수를 대수관계 비교하는 거야. 순환 소수에 대해서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크기들에 대한 대수관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이해합니다. 됐어요? 예를 들게, 대수관계하고 계산하는 건 또 두 가지씩 나눠져. 대수관계 비교하는 건 직접 대수관계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됐어요? 그 다음 분수로 고쳐서 대수관계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 둘 중에 뭐가 좋은지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 얘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얘는 계산하는 영역만큼은 직접 계산하지 말고, 그냥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걸 처음을 배울 때는 그냥 이렇게 분수로 고쳐라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보세요. 0.345 얘랑 0.3땡 4땡 5땡 이거 됐어? 예. 그 다음에 0.0 뭐라고 할까? 0.3 아 이거 좀 너무한가? 아 잠깐만 뭐 좀 1분이 얼마? 아씨 어 0.81땡 0.82 아이 유치하다. 이거 두 개 비교하고 싶대. 됐어요?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0.81을 직접 쓰는 거야. 이해 가능한가? 얘를 직접 쓰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거 1땡 3땡이라고 합시다. 1땡 3땡 1땡 3땡 1땡 3땡 1땡 3땡 여기까지 이해 가능한가? 이해가? 대수관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같지? 너 같아 안 같아? 너 안 같지? 그럼 누가 더 커? 밑에 게 더 크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능한가?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이거 지금 바로 뭐 한 거야? 직접 써서 비교했지. 이게 직접 비교한 거야.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분수는 보통은 분수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수는 얘 90분에 81 빼기 얼마? 8이지? 그럼 얼마나? 90분에 73 나오니? 이거 왜 이렇게 끊기냐고. 0.8이라는 건 이렇게 나오지. 됐어요? 그럼 얘는 990분에 813 빼기 8이지. 그럼 얼마나? 805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한 거야. 이해가? 그럼 90하고 990하고 통분시켜주기 위해서 양변에 얼마를 곱해? 11을 곱하면 돼. 뭐야, 분모 분자에다가. 뭔 말하는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가? 근데 가만 생각해봐. 그러면 대수관계 비교될 건데, 얘는 그나마 11이니까 다행이야. 근데 여기 분모, 왼쪽에 분모, 왼쪽에 그 순환소수의 분모가 99분에 이렇게 나왔고, 됐니? 오른쪽에 분모가 90분에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99하고 90하고 통분해주려면 굉장히 귀찮아. 그러니까 할 줄 알아야 돼. 직접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분모 통분만 공부하지 말고 거꾸로 분자 통분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99분의 별표, 90분의 별표, 별표는 똑같은 거. 이거 누가 더 커? 분모? 작은 게 더 크지. 분모 작은 게 더 크지? 맞지? 얘가 더 큰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는 거야. 이해 갔어? 됐어? 계산하는 방법이야. 순환소수 계산하는 거 직접 계산할 거야. 0.33333 아, 문제가 0.3땡 더하기 0.4땡이었다면 되니? 0.3333 0.4444 이게 가한 거 됐어? 그리고 직접 더하면 0. 얘도 얼마? 얘도 얼마? 얘도 얼마? 다777
그래서 얼마? 0.7대. 뭔 말하는지 가만 봐.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근데 가만 봐봐. 문제가 만약에 직접 덧셈, 직접 뺄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만약에 0.28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0.28888 이렇게 빼야 돼. 여기 3하고 8하고 안 빼지니까 회사를 빌려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부분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겠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지? 그래서 분수, 아니 순환소수의 직접 계산은 내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 웬만하면 하지 말고, 알고는 이때 하지 말고. 얘는 어떻게 계산해라? 순환소수가 들어간 계산, 순환소수가 들어간 방정식 전부 다 어떻게 바꿔라? 분수로 바꿔라. 전부 다 분수로 바꿔라. 무슨 말 하는지 가한가? 분수로 바꾸면 얼마야? 9분의 3 마이너스 90분의 26이 된다. 그래서 90분의 30에서 26 빼니까 얼마? 4. 45분의 2가 나와. 뭔 말 하는지 가한가? 이해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됐니? 됐어? 왜 틀렸어? 아, 그, 나 뭐하니? 10, 30. 10 곱하고 10 곱하면 30 맞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건 순환소수의 대소관계는 직접하고 분수로 고치는 거 둘 다 할 줄 안 돼. 순환소수의 계산 부분은 직접보다는 분수로 고쳐줘. 알겠죠? 위에 거 있는 대소관계보다는 이 계산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0.3이랑 0.333이랑 누가 더 크겠어? 0.3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0.3000으로 생각하면 되고 얘 0.3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같고 다르잖아. 근데 얘가 더 크잖아. 얘가 더 크겠지. 뭔 느낌인지 얘 강한가? 이해가? 됐어? 근데 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 얘는 10분의 3하고 9분의 3이지. 맞아 안 맞아? 분모 통분한답시고 90으로 통분하지 말고 분자가 똑같잖아. 그럼 누가 더 커? 분모? 작은 게 더 크잖아. 이렇게. 여기도 가만 보면은 1000분의 얼마? 분수로 고치면 뭐 무조건 분수로 고치라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357. 얘는 990분의 350. 맞아 안 맞아? 됐어? 그럼 얘네들이 뒤에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크냐라고 한다면 이거 분모 통분 몰라야 돼. 9900 해야 돼. 9900. 뭔 말하는지 강한가? 그럼 얘는 얼마 곱해? 99를 곱해야 돼. 여기도 얼마? 99. 여기는 100 곱해야 돼. 이게 무슨 말하는지 가냐 안 가냐? 뭔 말하는지 이해가? 그럼 숫자가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야. 골치 아프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자? 0.357 0000 얘는 0.357557557 이렇게 나올 거야. 누가 더 커?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근데 이거 꼭 직접 써서 알아야 돼? 이거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형태의 꼴만 보면 알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생각해. 그 무조건적인 분수보다는 직접 분수 둘 다 혼용해서 쓸 줄 알아야 돼. 얘도 가만 보면 얘 얼마야? 얘는 분수를 고치는 게 낫겠지. 그 판단도 빨리 해야 돼. 90분의 얼마? 4지. 얘는 99분의 4지. 누가 더 커? 왼쪽이 더 크겠지. 분자가 똑같으니까. 분모 다 짜고 있어. 이해 가? 내가 하는 말? 진짜지? 계산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계산하는 게 안 나오네. 비로. 나 방금 비로 먹었네. 아씨. 승아야 혼자 봐. 승아야 혼자 봐. 미안해. 계산하는 게 안 나왔네. 계산하는 게 안 나왔네. 아 이거 말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비벼 먹을리라 그랬어요. 유리수와 소수, 미안합니다. 유리수와 소수와의 관계인데. 잠깐만. 계산하는 거 안 나왔네. 아, 아쉽네요. 아, 참. 아, 이런 비벼 먹을. 자, 에?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들을게요. 보세요. 계산하는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알겠죠? 0.4땡 x 플러스. 이렇게 됐어? 1.3땡은 0.8땡 이런 식으로 방정식으로 문제를 주는 거야.
그럼 이거 갖다 분모를 보지 않고 뭐냐 방점 찍힌 것도 안 보고 그냥 막 대충 하면 돼 안 돼? 안 돼. 방점이 찍혀 있어 계산하는 영역이야? 그럼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뭐 하라고? 분수로 고치라고. 얘는 분수로 무조건 고치라고. 그러니까 얼마야? 9분의 4x. 얘는 9분의 10이지. 맞냐 안 맞냐? 그죠? 얘는 위에 가한 거. 그 양변에 다 9 곱하니까 얼마? 4x 플러스 12는 8. 얘 나눠주니까 얼마? 마 4. 그럼 x는 얼마? 마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니 안 가니? 이해 가니? 이해 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얘기할게. 대수관계 비교할 때. 왼쪽 있고 오른쪽 있고. 하나, 둘, 셋. 응? 같은 거야. 0.9 때문에 얼마야? 1이라고 했잖아. 이거 왼쪽, 오른쪽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같은 거야. 뭔 말 하는지 이해 가지. 이런 것들 조심하면 돼. 됐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잠깐만 요약을 좀 해볼게. 봐봐. 뭘 공부했는 거냐라고 한다면 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야. 1보다 작은 숫자. 소수라는 건 뭐와 뭘로 나눠져? 유한소수와 그 다음에 무한소수로 나눠지게 돼. 각각의 정의들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유한소수를 공부하는 방법은 유한소수의 정의. 아주 쉽죠? 유한계. 알겠죠? 그 다음에 유한소수의 특징.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여야 돼. 맞아 안 맞아? 그죠? 또 하나는 뭐 한다? 분수를 유한소수로 빨리 고치는 방법. 맞아 안 맞아? 공부들아. 아, 진짜. 뭐야? 7점이요? 아까 7점 5 나왔는데 7점 5 나왔다고 할까? 다시 봤어. 봤어요. 7점이 내 생각에 3점. 뭐 날이 더워서 그런가? 계속 7점만 7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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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옆에만 가서 열 나지. 뭐 뜨거워. 6.9, 6.8. 7.5는, 아, 그 7.5는 왔다고? 응. 이거 다시 치우지. 집에 가서 한 번도 재고. 무한소수. 이거 됐지? 응. 무한소수는 다시 뭘로 나눠줘? 순환소수. 순환소수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됐어? 얘는 요, 얘로 공부하는 거라서 얘. 이거 참고로 이거 뭐라고도 한다. 세 글자. 미음, 리을, 시. 무리수. 무리수. 중3 때 공부하게 될 거야. 여기 얘는 뭐가 있다. 파이라는 게 있고 루트라는 게 있고. 여기까지 됐어? 순환소수라는 걸 어떻게 공부했어? 순환소수라는 거. 순환소수라는 거. 처음에 순환소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볼 거고 봤고 표현하는 방법 보였어. 표현하는 방법에서 잊어먹지 말라는 게 가운데 방점 찍어요, 지금. 가운데 방점 안 찍어. 처음과 끝만 찍어주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그 다음 뭐 했어? 분수로 고치는 방법 공부했지? 네.
분수를 고치는 방법이 정석이 있고, 이건 군대 용어니까 됐고, 미안해. 일반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적인 뭐,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아, 뭐라고 해야 돼? X를 잡고 하는 거 있지? 그럼 이해하지? 뭔 말 하는지 알지? 그 다음에 공식. 점 다 빼버리고 막 이런 거, 그랬던 거. 그지? 그렇게 해서 고쳤던 방법 알고 있어야 되고, 기타 부분에서는 세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하나는 대소관계 비교. 또 하나는 계산. 대소관계 비교는 직접 계산이랑 어떻게 해? 분수로 고쳐서 하는 거 둘 다 볼 줄 알아야 되고, 계산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분수로 고쳐라. 이해가 한가? 그리고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될 게, 0.9 땡은 뭐랑 똑같다? 1이랑 똑같다. 여기까지 딱 분명하면 되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 한가? 나머지는 순환소수하고 유한소수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응용으로다가, 이거는 라이트센에서 문제 유형들 보면서 하나씩 공부하면 돼. 이러면 어쨌든 기본기는 깨치는 거야. 여기까지 됐냐? 모든 유리수는 분모가 0이 아닌 정수, 분자가 정수인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모든 유리수는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모든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모든 소수는 분수로 나타낸대. 모든 소수는 분수로 나타낸대. 맞아, 안 맞아? 아이, 너무 빠르냐? 유리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형태의 꼴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오야, X야. 오야. 134번. 모든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대. 오야, X야. 오가 아니야, X야. 순환하지 않은 무한 소수도 소수야. 하지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던 원리가 뭐였어? 순환마디, 소거였어. 혹은 유한소수였던 거야. 맞아, 안 맞아? 얼마를, 10의 거듭제곱골을 얼마를 곱해가지고 순환마디를 더하고 빼갖고 소거시켰던 거잖아.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가 10의 거듭제곱골을 곱해갖고, 아니면 어떤 숫자를 곱해갖고 그거를 소거시킬 수 있겠어? 없을 거 아니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모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이다. 이 말 조심해야 돼. 모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이다. 이거 오해가 있어요. X야, 모두 있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어.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자, 이제 봐봐. 아까 공부했었던 부분들 중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게, 소수라는 게 유한소수하고 뭐가 있었다? 아까? 무한소수가 있다고 그랬지. 무한소수는 다시 뭐 했다? 순환하는 무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이렇게 있지. 여기까지 가는 거야. 얘 분수를 고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 분수를 고칠 수 있어, 없어? 있지? 순환소수 분수를 고칠 수 있었잖아. 이거 분수를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봐. 분수를 고칠 수 있지? 분수를 고칠 수 있지? 이해 가능가? 얘네 둘을 묶어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거를 유리수라고 하잖아. 분수를 고칠 수 있는 거 유리수라고 하잖아. 얘네 둘 합쳐갖고 유리수인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능가? 이해가? 그럼 이거 일단 첫 번째.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아, 안 맞아? 분수를 고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고칠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으면 유리수다. 유리수 판별법. 분수를 고칠 수 있냐 없냐? 맞아, 안 맞아?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아, 안 맞아? 아니지? 이거 객관식 보기 잘 봐야 돼. X야, 왜? 예를 들면 순환소수 3분의 1, 7분의 3 이런 거. 유리수 맞아, 안 맞아? 7분의 3 유리수 맞지? 근데 유한소수야? 아니잖아. 이해 가한가? 이해 가? 여기도 보면 유리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유리수가 아닌 것 골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분수를 고칠 수 없는 거 고르라는 거야. 분수를 고칠 수 없는 거 얘기해봐. 기억 돼야 안 돼? 기억 유리수 돼야 안 돼? 니은은? 디귿은? 안 되지? 디귿 안 되지? 디귿 파이는 유리수 아니지? 맞아, 안 맞아? 리을은? 유리수 되죠? 미음은? 유리수? 아니죠. 왜? 순환마디가 뭐야? 없어? 3 03? 003? 0003?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안에 순환마디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이건 유리수?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해 가? 비읍은 유리수야, 아니야? 유리수? 맞지?
맞지? 분수를 고칠 수 있죠? 유리수야, 아니야? 맞지? 분수를 고칠 수 있죠? 맞아, 안 맞아? 그죠? 분수를 고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이제 가, 한 거. 이해가? 민수야, 온도계 잠깐 있어. 0.1.8949494야. 시작. 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는 1.8949494949땡4땡. 맞아, 안 맞아? A는 순환수수 맞아, 안 맞아? 맞죠? 온도계 잠깐만. A 순환수수 맞아, 안 맞아? 맞죠? A는 무한소수이므로 무한소수도 맞죠? 순환소수 무한소수 맞잖아. 유리수가 아니다. 무한소수면 유리수가 아니냐?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는 유리수야. 맞냐 안 맞냐? 그 다음 순환마디는 894이다. 순환마디가 894야? 아니지? 아니지? A를 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간단한 식은 몇 X 마이너스 몇 X? 1000X 마이너스 10X. A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는 2나 5뿐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유한소수라는 얘기지? A가 유한소수냐? 아니잖아. 이해가 안 가? 찾아낼 수 있겠어?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잘 봐. 1학년 때 공부했었던 게, 뭘 공부했었냐면 이런 거 공부했어. 유리수. 둘로 나눠지지?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뭐 3분의 1, 3분의 2 이런 거 있었잖아. 0.18, 18 뭐 이런 거, 그치? 0.4. 맞아 안 맞아? 그런 거 있었지? 그럼 봐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가는 얘네들 은 유한소수가 아니면 무한소수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유한소수 아니면 무한소수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무한소수에는 뭐가 있어?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어. 근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 아니야? 아니잖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통째로 다 얘기하면 안 되지. 유한소수 아니면 뭐야? 무한소수가 아니라? 그렇지. 순환소수라고 얘기해야 돼. 이 보기를 애들이 어려워해. 뭔 말하는지 이해가? 또 이런 보기도 있어. 봐봐.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이유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때문에.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무한소수는 봐봐. 유리수이다가 거짓이야? 유리수가 아니다. 생각 잘해. 이거 참여 거짓이야. 이거 거짓이야. 이건 왜 거짓이야? 순환소수 때문에 거짓이야. 그러니까 무한소수는 뭐라고요? 유리수다,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능가? 이러한 보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문제가 바뀌면서. 그 연습이 많이 필요해. 알겠죠? 라이트센 들어가기 전까지 기본 기준 다져놓고 이러면 1단은 끝나는 거예요. 중단은 하나가. 알겠죠? RPM 숙제까지 해오도록 하시고 RPM 숙제 아까 내줬던 그거 통계 부분 나머지 부분하고 요 수력 충전 29페이지까지 해서 갖고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리고 프린트물 숙제 있었다. 알겠죠? 여기까지.